여보세요? 오! 버르백 씨, 잘 지내고 계셨나요? 잘 지내고 있었죠. 선생님, 이번에 사연들은 마음에 드는 것좀 나왔나요? 새해가 주제였잖아요, 이번에? 그쵸? 이번에 주제가 새해였어서 살짝 걱정을 했었어요. 이 주제가 너무 진부하진 않을까? 약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어올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넓고 참 많은 일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이번 공별 라디오 2회차의 주제는 새해 목표 또는 뭐 그런 계획에 대한 것들이었고요, 여러분. 이거에 관한 썰과 사연들을 시청자들로부터 많이 받았기 때문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사연으로 채택한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새해 계획보다는 새해 하면 또 뭐가 생각나죠? 새해 하면 떠오르는 거? 설날, 명절이 또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쵸. 명절에 관련된 귀여운 썰이 하나 있길래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있던 일입니다. 오랫동안 차를 타고 도착한 친척 집에서 조부모님을 만나 뵈었죠. 하이라이트 부분인 세뱃돈도 받았지만 당연히 엄마가 어른 되면 주신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돈을 뺏기기 싫어서 세뱃돈을 다시 가져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님이 밖에 나가셨을 때 몰래 5만 원짜리를 몇장 빼돌렸습니다. 집 가는 길 절반쯤 왔을 때 주머니를 뒤져보았는데 빼돌릴 돈이 없는 겁니다. 할아버지께서 5만 원짜리가 된 봉투가 소파 밑에서 나왔다며 전화를 하셨고, 그때 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려 세뱃돈은 그냥 못 받은 채로 집에 갔어요. 지금 생각하니 과거의 제가 귀엽다고 느껴지네요. 라는 사연을 제가 첫 번째로 채택을 해봤는데요.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세뱃돈 관련하면은 저것도 국룰이거든. 부모님이 가져가는 거. 맞지. 근데 이 공파도 친 그랬었어? 나도 당연히 그랬었지. 세뱃돈을 막 받으면은 이제 엄마가 달라고 그래. 관리를 할 테니까. 그러면 안 줘.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나 그냥 어른들끼리 체면 챙기면서 서로 그냥 돈 주고받은 거구나. 그치. 그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됐지. 근데 저는 세뱃돈을 받았어요. 이제 경제관념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셨어.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대학 가서 여행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 내가 궁금한 건 그거야. 뭐죠? 만약에 나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정말 너무 애가 너무 어려서 돈에 이런 관념도 모른다 하면은 따로 모아둘 것 같기는 해요. 좀 머리 좀 크면은 그때는 이제 통장 만들어 주면서 이제 그 전에 모아뒀던 통장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 등록금에 딱 보여주면서 너 대학 갈때 해줄라고 이렇게 모아놨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킹정이지 하지 않을까? 난 뺏어가. 나중에 돌려줄게, 아들. 바로 모니터 키보드 바꿔서 게임해야지. 보통 저렇게까지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딱그 얘기해, 이제 옆에서. 그래, 네 같은 거꼭 낳아라. 이래, 공파 아들 딸내미 화이팅!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네, 읽어주세요. 올해로 대학 4학년이 되는 투수입니다. 저는 항상 새해마다 신년 계획을 세워왔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얼마 못가 흐지부지 된 적이 많고, 지켜진 걸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인 수준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귀차니즘 만땅인 저에게 행동 변화가 필수적인 해가 되어버려서 계획을 세워야만 하게 됐어요. 아, 근데 계획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발음하기 힘드냐? 지금까지는 자격증 따기 또는 높은 성적 받기와 같은 결과 위주의 신년 계획을 짜왔더라면 올해는 결과보다 과정을 바라보는 낯설음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공파님과 설백님, 그리고 다른 투수분들은 신년 계획들을 세워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목표했던 것만큼 신년 계획이 잘 지켜진 적이 있었나요? 만약 그랬다면 계획을 세우는데 팁이나 요령이 있으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이라고 첫 번째 사연을 받았습니다. 설백 씨는 신년 계획을 세운 적 있고 그게 잘 지켜진 적이 있나요? 사실 저는 새로운 연도가 되었다고 해서 신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꼭 지켜야지 했던 적은 사실 없어요. 새해가 됐네. 글로 끝. 0828님은 좀 네. 계획을 세우고 사시는 편인가요? 나는 항상 계획은 세웠던 것 같아. 근데 나는 뭔가 큰 그림을 보는 것보다 좀 작은 디테일한 목표들을 오히려 좀더잘 지키는 편이라 막상 신년 계획이 잘 이루어진 적은 없어. 왜냐하면 2021년 목표가 연애하기였거든. 넘어가?
다음 사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안은 본인이 읽어주셔야 되거든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연들 중에 이 연애 이야기가 어머. 거의 안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크나큰 새해 목표가 생겨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학생 때 했던 바이올린을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왜 바이올린을 시작했고 왜 그만두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바이올린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1대1 레슨 교수를 받았던 여동생이 배운 걸 흉내낼 뿐이었죠. 그러다 동생의 레슨 선생님의 권유로 저와 동생은 청소년 합주단에 가입하게 되었고 매주 연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오케스트라 생활을 하던 중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중 제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아이와는 친해질 기회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의 자리는 지휘자의 바로 왼쪽 자리이고 그 다음부터 실력순으로 자리가 채워지는데 오직 그 아이의 근처 자리에만이라도 앉겠다는 마음에 바이올린을 미친 듯이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망의 자리 배정 날짜가 다가오고 그 아이의 옆자리는 아니지만 바로 뒷자리에 배정을 받게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대망의 연주회 날 리허설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솔로 연주에 입고 나갈 드레스를 입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반쯤 정신을 놓고 솔로곡의 마지막 리허설이 끝났고 정기 연주회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이올린을 더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독일로 떠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후로 전 한 번도 바이올린을 다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바이올린에 대해선 잊어버리고 살다 며칠 전 먼지 쌓인 제 바이올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바이올린을 들 수 있을까요? 공파님 설백님께 과거의 기억은 과거에 묻어두는 법 상담받고자 사연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사랑은 사랑으로 잊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올린과 관련된 새로운 추억을 쌓는 게 베스트가 아닌가. 사랑은 사랑으로. 서백씨. 네? 그때 그 사람을 이제 잊었나요? 당신은? 아 잊은 지 오래전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잊으셨나요 당신은? 그냥 몸이 멀어지니까 알아서 멀어지던데요? 이별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좀 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 이별 해보셨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슷한 거 경험을 해본 것 같긴 하고요. 사람을 잊는 데에는 뭐가 도움이 되던가요? 아직 잊지 못하셨나요? 다 잊었죠. 다 잊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람은 사람으로 잊는다. 새로운 사람이 생기셨나 봐요. 궁금하네. 안 알려줄 거예요. 저한테 개인 디코로 거예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디코로 보낼게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아, 내가 디스코드로 님들 이걸 보냈거든요. 아니, 이 사진 보내는 저렇게 하느냐고. 나가!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제 갓 20살이 된 응애 투순이입니다. 친구들과 새해를 맞이해서 1월 1일 12시가 되자마자 친구들과 저는 술을 사러 나가서 맥주 4캔과 진로, 이슬톡톡을 사왔습니다. 패기 있게 시작했던 저희들의 술 먹방은 4명 중 잘 먹는 친구들 2명만 2캔씩 먹고 저는 맛이 없다고 느껴서 종이컵 한 컵도 비우지 못했습니다. 뭔가 기대했던 첫 술의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어른이 됐다라는 기분이 신기하더라고요. 다들 첫 술의 느낌이나 맛은 어땠고 언제부터 술이 맛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우리 응예 순이가 이제 막 어른이 되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술은 맛으로 마시는 게 아니죠. 그쵸?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술은 어떤 맛인지 완벽하게 비유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요. 한번 들려주시죠. 탄산 들어간 오줌 맛. 나는 술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 맥주를 한입 먹어봤던 첫 기억이 쓰레기 맛? 쓰레기는 오줌이나 거기서 거기 아닌가? 진짜 너무 맛없고 이걸 왜 먹지 싶어가지고. 근데 그 뒤로 이제 소주를 딱 먹어봤을 때는 뭐지? 이거 과학실에 있는 알코올 램프를 먹는 거 아닌가? 맞아. 딱 그 생각. 나 우리 아버지가 술을 진짜 많이 마시고 진짜 좋아하거든. 잘 마시고. 어느 날 아버지가 혜기 네가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날 부르는 거야. 이게 뭐야 아버지. 그러니까 음료수래. 되게 맛있대. 그래서 초등학생 땐가? 그래요? 그걸 내가 그래서 딱 넘겼거든? 난 진짜 우리 아빠가 미쳤더라. 이거는 나한테 욕먹어도 할 말 없어. 초등학교 때인데 근데 진짜 목이랑 위가 다 타는 거야 그냥. 엄청 뜨겁죠 처음 먹으면. 그때 혼자서 낄낄낄 웃으셨던 우리 아버지의 표정이 지워지지가 않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바로 뿜어냈지. 그냥 혓바닥 닿이는 순간 그냥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 너무 맛없었겠다. 에반데. 저희 오늘 사연이 끝났네요. 5시간 했어.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약간 뭐야. 우리가 샛길로 좀 많이 빠져. 사연 제보자의 그 고민과 추억은 저 멀리 날아가고. 해답을 원해서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면 안 돼. 약간 보내시는 분들도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보내시는 게 맞아. 제일 좋지 않을까.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